야구에서 플래툰 시스템은 한 포지션에 두 명의 선수를 번갈아 기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 플래툰 시스템 때문에 강정호와 추신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윤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정호가 4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직구를 밀어쳐서 안타. 이어 변화구를 잡아당겨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반쪽짜리 선수를 강요받던 플래툰 시스템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강정호는 해리슨과 번갈아 3루를 맡을 당시 고전했습니다. 타격감이 좋아도 상대 투수에 따라 출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슨의 부상 이후 주전 3루수로 고정 출전하게 되면서 7월 타율이 3할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허들 감독은 강정호는 자신이 플래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추신수는 플래툰에 울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 2개에 도루까지 성공하며 펄펄 날았지만 오늘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가 좌완인데다 추신수의 좌투수 상대 타율이 1할 때 왼손 투수만 나오면 제외되는 플래툰 시스템에 갇힌 겁니다. 하지만 텍사스 타선 전체가 좌투수에 약해 플래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좌투수를 제대로 공략하는 대체 선수가 솔직히 없어요. 추신수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플래툰을 탈출한 강정호와 플래툰에 갇힌 추신수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호입니다.